70년 시공원의 주옥 같은 시들을 읽어보셨나요? 이곳에서 바라다 보는 한라산 또한 장관입니다. 잠시 뒤를 돌아 한라산의 정기도 듬뿍 받고 내가 걸어온 길을 잠시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죠? 이제 70년 시공원 연못에서 작품 번호 10, 경계선 사이에서와 마주하게 됩니다. 연못 건너편까지 놓인 징검다리도 꼭 건너보세요. 연못 가운데에 놓인 거울의 문이 열리는 깜짝 이벤트가 기다립니다. 제주 올레길 중에서 유일하게 물 위에 있는 징검다리라고 하니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건너보시길 권합니다. 징검다리를 건너 왼편으로 난 매실나무 사이길로 걸어가다 보면 천지연 폭포의 멋진 장관을 만날 수 있는 전망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